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ood F1 afternoon from Sochi as we 2019 prepare to get 16라운드 underway for the 러시아 Russian Grand Prix. 소치입니다. The championship battle has some time to go yet. 태풍이 but 올라오고 still 있죠. 실제로는 no 예,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는 비바람이 물론 많은데 특히나 유독 비가 좀 많이 내릴 거라고 뭐 관통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나 뭐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비에 또 조심을 태풍 조심 하시면 네. 아 꺾이고 있어요? 관통한다던데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그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져서 아 일본 쪽으로 꺾였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 약간 날씨가 어둑어둑하고 그래서 좀 제가 있는 여기 서울도 습기가 되게 습한 느낌 있죠. 비가 살짝 왔는데 되게 습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지금 1등과 2등은 뭐 포인트 2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네. 지금 1등 2등 포인트 여기 컨스트럭터도 비슷비슷한데 네. It's time to see how our drivers are stacking up after 그렇죠, yesterday's 아무래도, exciting qualifying session. 지금 현재 그 상황상 일본과의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하죠. 솔직히 일본에서 선을 넘었지. 그죠? 네, 선 넘는 네, 잘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부분과 이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이제 바뀌면서 조금 약간 뭐 그런 게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잘 돼야 되죠. 잘 돼야지 특히나 이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랑 좀 관련이 게이머들하고 관련이 있는 게 결국 이제 그래픽 카드나 뭐 램값 이런 게 영향이 또 미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기상 문제나 그 환경오염 뭐 이렇게 대기오염 문제는 씁쓸하지만 또 거기 문제도 굉장히 크죠. 보통 2리터 2리터 정도 빼면 충분하더라고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또 그 저거 뭐야 중동노조나 또 그 또 파업 같은 거 하던데 아니 알몬 미친놈이야 저 새끼 사람 새끼인가 사람 새끼 아니구나 방금 봤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네 Understood. Stopping this lap. 저기서 던지네? 아니, 나도 안 하는 짓을 해.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나. Sorry, sorry. 이게 지금 진짜 왜 그랬냐면, 버튼 매핑이 달라졌어요. 이게, 제가, 트로스마스터,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TSPC가 제대로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 지원을 제대로 해서 버튼이 원래 쓰던 거랑 다르게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제 이 T300에서 쓰던 그 세팅으로 바뀌어서 뒤를 봤는데 뒤가 안 봐줬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거 지금. 아 이건 풀백이고 디버는키가 뭐였지? 디버는키 봐야 돼요. 원래 디버는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봐야 돼. 이 정상 지원에서 이제 바뀌었어. 아이 저 때문 아니죠. 그 본인의 욕심이죠. 9번 9번 키가 뭐야? 아 이거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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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9번 키 완료. 왜냐 TSPC님은 번호로 돼 있거든. 버튼에 이거구나 아 우리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시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하자 지금 아 미치겠네 아 네 아 네네 아 발 걸지 마요 집중할 테니까
이게 오랜만에 해서 그래. 며칠 만에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 아, 진짜. 아, 진짜. 한 번만. 마지막. 아, 오랜만에 해서 감 다 잃었어. 며칠 쉬었죠? 화요일 안 했죠. 화요일 못 했죠. 수요일 안 했죠. 목요일이죠. 토요일. 와, 씨, 나 너무 쉬었다. 안 떨어졌다. 아니, 이 새끼들아! 좀! 시작하자, 좀! 아니, 시작 좀 하자, 시작 좀! 스타트만 몇 번째냐? 좀 도와주라, 좀! 시간 좀 없다. 아이씨, 하지 마! 아, 이게 또, 아니, 야, 쟤네들 진짜 정신 났는데. 어, 왜 이렇게 빠졌는데. 아, 왜냐면 애들이 지금 AI 업데이트 됐거든요. 이번에 패치 해가지고 또 이상해. 애들 더 이상해졌는데. 비정상적이 됐는데. 아, 그리고 여기 러시아는 커팅 잘 걸려서 시작부터 커팅 먹고 들어가면 위험한데? 아, 뭐야, 벌써 두 번째야, 커팅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저 얼마나 매너 플레이인데요. 아, 왜 이리 어렵냐 게임? 적응 못하겠다. 아, 적응이 안 되는데? 아, 오랜만에 왜 적응이 안 되지, 이거? 잘했는데? 아, 야, 미치야! 아, 이 뭐지, 이거? 아, 진짜 리얼 태야 되는데요. 아. 어, 실력. 아, 댓글에 빨려. 아, 이런 쉬면 안 돼. 뭐, 오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새 롤도체스 재밌는 것 같은데요. 랭크 생겼다면서요, 이제. 나도 롤드체스를 해봐야 되나? 아니면 나는 넘보다가는 그냥 어차피 시청자를 더, 어? 한다 도망, 더 도망가려나? 야, 사무라이나 아까 사무라이 재밌는데?
아 근데 구루에 붙어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거? 춤이도 쫄쫄 내리고 있네. 근데 어디서 추월할 것이냐가 문제네. 아 진짜 못 들어가겠다. 아차 느린데? 아씨. 아, 더 슬립 더 붙고 가려고 했는데 또 실수로 거의 더 없고 그랬네. 아, 여기서 주워 먹어야 되는데. 아이 미친놈아! 옆에 내 들어왔잖아! 아 차라리 피트를 일단 원판이라가지고 피트 빨리 들어가기도 그렇고. 와 완전 망했네 이거. 아 이때 때로 안 풀린다. 어디 윌리엄스 나부랭이가 어? 앞길을 막고 있어? 일단 뚫었고요. Good. Good job. Nice overtake. 그러니까 그 저기 1번에서 뚫어야 돼. 메르세데스 명사네요. 이번에 패치가 되면서 실제 퍼포먼스 반영했다 했거든요. 그래서 메르가 확실하게 빨라졌나봐요. 그 16일에 패치가 있었는데 이틀 전에 화요일에 패치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된 것 같습니다. 현실 패치가 지금 됐다 했거든요. 이번 작품에 1.05 패치 되면서. 그 패치가 지금 적용이 됐나봐요. 아 이거 커팅 어쩔 수가 없다. 이 페널티는 어쩔 수가 없다. 여기는 커팅을 먹을 수밖에 없어. 흔히 어쩔 수 없다 진짜. 직선은 빠르네.
아 그래요? 제 거 보면 전술이 대충 약간 그 실제 느낌 나게끔 하니까. 그런 거 실제 F1 좋아하시면 사실 이런 팀별로 작전이 뭐 연료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은 안 나오거든. 앞만 중계를 봐도 그런 거는 그냥 알 수 없는 정보인데 게임은 그런 게 나오니까 보는 맛이 있죠. 작전은 여기서 내가 몇 초 나오고 이런 이제 드라이버의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드러나니까 좀 더 볼만하죠. 네, 그렇죠. 언더컷. 자, 피트를 한번 덜 해서. 야, 이 개같은 새끼야. Be careful with the front wing. You've taken some minor damage. 더 버텨가지고,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포스 인디아가 그런 작전을 되게 많이 썼어요. 디베스타랑 뭐 페레즈 뭐 이런 거, 아, 헐크, 페레즈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그 작전 되게 많이 썼어요. 드라이버들을 믿고 무조건 롱런이야. 무조건 남들 투스탑 할 때 원스탑 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타이어 버티고 버텨가지고 리드 보는 전략을 많이 썼었어요. 멀티에서는 수틸링이 보통 이제 마이너스 1컷 전략을 많이 쓰죠. 수틸링이 그 저걸 많이 써요. 마이너스 1을. 그리고 이제 트래픽이 이렇게 막히면 이제 언더컷 전략이라고 원래 피트보다 뭐 한두 바퀴 더 빨리 들어가서 오히려 클린 에어리어를 만들고 거기서 왜 남들은 막혔을 때 나는 거기서 한 2, 3초 이득 보면 나머지 후반에 타이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은 순위를 땡길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전략도 있고 뭐 전략은 좀 다양하게 좀 나오죠. 지금 저는 망했고요 이거. 이렇게 지금 추월이 안 되면 언더컷 이런 작전도 써야 되는데 지금 언더컷 들어가기에는 적어도 10바퀴, 11바퀴는 타야 뭐 사이즈가 나와서 계속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윙이 지금 한 번 더 깨지면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데미지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나마 그냥 여기 붙어가면 일단 다행이야. 쫄래쫄래 계속 붙어가면 오히려 이게 다행이에요 지금. 커버부터 나올 수가 없어. 후반 8단이 빠르거든요. 지금 윙이 깨져서 이쪽 코너가 되게 이 반원 코너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너무 많이 빠져. 제가 좀 웬만하면 무리하게 인풋도 안 찌르는 게 좀 더 이제 사실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원래는 추월하는 게 그냥 무턱대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앞차에 로스가 있었고 거기서 내가 가속도 잘 뺐을 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앞차가 실수 안 했을 때는 솔직히 퍼포먼스 비슷하면 추월 포인트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런 거 이제 순식간에 한번 이제 레이징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아예 이제 각잡도 들어가는 거 아니면 거의 안 나와. 사실 또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추월 포인트가 아니에요. 추월 포인트 자체가 아닌데, 그냥 어거지로 일단은 뭐, 수저 넘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슬립 붙고 빠져나와서 브레이크 자신감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왜 사고 났다. 이거 윙 부셔서 깼는데. 아우! 이거 얘네들 윙 부셔진 거 확인, 어서오세요. 확인하고 간 거거든요? 걔도 부셔졌어, 지금. 헐크도. 저랑 같은 곳에 부셔졌기 때문에. 얘도 퍼포먼스 안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루 형님 오셨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대장군 한번 달아야지. 아, 이번에 대장군 한번 찍어야죠. 아직 시간 보름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뻔했어요. 이번 내비 차라리 언더컷 들어갈까? 너무 막히는데 앞차던데? 하이, 어서오세요, 멀티피님. 내구 준비는 잘하고 있고, 아, 이놈의 차들 왜 안 뚫리냐? 아, 이 컷이라고? 안 봤는데? 난 딸릴 필요 없잖아. 내가 찾아서 볼 건 아니잖아. 아씨. 로컬리 몇 등인데, 그. 나한테 따로 알려준 적은 없잖아. 어? 다루님, 저 이번에 뭐 몇 대 했어요? 안 알려줬잖아. 여기서 뚫어야 돼. 여기서 그냥 나 이미 들어가야 돼,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체 15등이라고? 탑스플릿이야? 아시아 2등. 잘했네. 이번에 스파지. 이번에 그 누구누구 나가는데, 그 팀은? 누구누구 나가는데? 이제 방학인가? 아, 초등학교는 다음 주 방학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읽었죠? 다음에 탑시다. 아, 트래픽이 너무 막혔어, 이거. 중학교 1학년까지는 봤어요. 초등학생은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생까지는 없고, 초등학생까지는. 어, 그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 24시라서 그런가? 하나, 둘, 셋, 넷. 거기 엘리트 팀이네. 완전 엘리트 팀이네, 거기. 국내 탑들만 다 모였다는데. 안 뛰기 큰 것보다는
적응하면 돼요. 근데 중학생들부터 하니까 중학생들도 잘하니까요. 이거는 뭐 큰 문제 될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 집에서 교육을 잘 해야죠. 근데 시트랑 이런 거 있어야 애들 포지션 맞추기 어렵죠. 다 어른 기준으로 나오니까 애들 포지션 맞추는 게 너무 어렵지. 왜냐면 다 기본적으로 어른 포지션이니까. 그런 게 어렵죠. 6.8이면 빨랐는데 생각보다. 보통 애들이 와서 해요. 아,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PSR이 있으니까 한 얘기인데, 애들이, 그, 이제, 아이들이 오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해가지고 같이 와. 그러니까 애가 좋아해서, 집에는 없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랑 같이 오던지, 아니면 이제, 엄마랑 같이 와서 엄마는 안 타고, 아이만 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빠랑 같이 와서 약간 아들이 좋아하는지 아빠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서 같이 대결하고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주말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좋아해. 어떤 손님들은 제가 그런 손님도 봤어. 그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빠한테 지니까 막 성질 내고 막 성질 막 내고 그러니까 아빠요 그래서 울고 막 아빠가 이겼다고. 그래도 꿋꿋하게 아빠가 이기더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이겨. 안 맞아. 근데 한 번씩 져주긴 하는데 그러면서 재밌게 놀다 가시더라고요. 그건 중학생쯤 올라가면 아직 그 초등학생들은 아빠가 더 못해요. 아빠가 더 잘해요. 아버지가 더 잘하는데 중학생들 정도 되면 그러면 아빠가 밀려.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아버지들이 좀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좀 저기 하는 거예요. 중학교 되면 중학생 정도 되면 아빠가 못 따라가, 이제. 그 트렌드에 못 따라가서.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아니면, 약간, 그, 삶에서 이 주행에 대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랑 매치가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 가상 게임이랑. 그러면 아빠는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 판단력이 애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뭐, 공부 빼고는 다 잘할 테니까, 공부 빼고는 모든 게 다, 집중력이 만만할, 특히나 뭐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집중력 만만할 때라서, 오, 이 타는 법을 딱 아는 순간 아빠가 어떻게 하지 못해. 그 맞다. 볼트 김도지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아버지랑 같이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보다 못하니까. 아빠가 나보다 못하니까. 아마 프레디도 같을걸. 프레디도, 프레디님도 중학생이니까, 아버지보다 더 잘하니까, 아빠보다 잘하니까. 근데 운전은, 또 아빠도 그것 때문에 연습해서 하면 비슷하게 또 놀 수도 있어. 세대 격차가 그래도 가장 좀 없는 게임이죠.
아, 나 인터넷 기사 보니까 그거 봤는데. 아, 인터넷, 아니, 기사가 아니고, 이제. 어? 요즘에, 옛날에 이제 그, 이제, 학생들이, 어? 이제, 장래희망 뭐냐, 그러면. 어? 프로게이머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애들이 있대. 그래서 교사가, 그래? PC방 가서 다 발랐대. 프로게이머요, 이래가지고. 아, 그래? 해가지고, 이제, 1대1 미드빵으로 그냥 다 작살냈다고. 어, 선생님이 그냥 다, 어, 선생님이 미드빵 해가지고, 야, 집어쳐! 선생님이 다, 애들 꿈과 희망을 다 짓밟아버렸다고. 어차피 선생님이 왜 우리 세대니까, 어. 어, 선생님도 모르기면서 무슨 공부나 이 새끼야. 그러니까 오늘 이번 경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여기 너무 집중해 달리면 테러성 너무 커요. 아, 그래요? 아, 노 코멘트. 아,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있던데. 다로드 아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는 혹시 다로드 아세요? 그러면 어? 어, 가로드 아세요라고 하면 끝내, 끝나. 거기서, 거기서, 그게 뭐예요? 아니고, 어, 예? 얘가 머뭇대면 그 사람은, 어, 아는 거야. 어, 가로드 아세요? 2,000명 중에 한 명일 수 있어. 아, 노 코멘트. 아, 내 선생님 중에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엔 안 하는데, 예전에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한 분 하셨었어요. 잠깐. 어, 누군지 밝히면 좀, 약간 좀 저기해지니까. 어. 좀 저가잖아, 또. 네. 젊은,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가? 이거 나 그 저기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단체 예약했다더라고. 내일이나? 선생님이 예약했다던데. 학생들하고 뭐 이제 졸업하고 뭐 이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약했다더라고요. 뭐, 학생들이랑 같이 한다고.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아니지. 그가 어, 하더라고. 뭔가 뭐 내기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파주에서 성공까지 아니겠죠. 어. 다른 분이겠죠. 문이 와가지고 뭐 예약했다고 하더라고. 아, 파주에도 있어요? 파주는 이름 뭔데요? 파주는 뭐 레이싱 게임방 이름 뭔데요? 파주에 있는 건 나 모르겠다. 요즘 그냥 경기 자체가 자영업 쪽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질주 못는 경기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레이싱 게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여가 하는 거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진짜로. 아, 성대가 한번 오세요. 유성에 있던 게 드라이브 라운드인가? 웬만한 거 다 아는데.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레이싱 게임방도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그냥 혹해서 한 사람들은, 어, 사실 이제 이거를 본인이 사실 얼마큼 친절하게 하고, 영업하고 하는에 따라서, 자연히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홍대 알크래프트가 제일, 근데 단가가 많이 차이 나죠. 홍대 알크래프트라면. 제일 저기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제 거의, 그리고 이제 번화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 없어지고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PSR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을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리고, 네, 나머지 업체들도 이제 이 가격대에 맞춰서 이제 다 나왔죠. 트마가 제일 좀 제가 봤을 때 상업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트럭스마스터가 제일 좋아. 장보장 같은 게 덜해. 그리고 기본 디폴트 세팅도 나쁘지 않아서 거기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파란색 같은 제품들은 개인이 쓰기에는 좋아요. 본인의 그런 그 맞추면 되는데 이게 또 일반화에서 쓰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고장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AS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파란색이 좀 어려우니까요. 네. 그래서 선택이 로지텍이나 트마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상업적으로 사용하시고. 물론 그래도 파란색도 내있죠. 그 대신 파란색을 쓰려면 그 주인장 사장님이 그걸 잘 알아야 돼. 이 장비에 대해서 잘 알고 지식이 많고 게임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되거든. 본인 관리 못하면 그건 전부 다 고장 엄청 빨리 나요. 맨날 먼지 낀 거 닦아주고 센서 봐주고 어느 정도는 약간의 문제는 잘 하셔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못 모르고 그냥 좋은 거 때려 박으면 결국 그거 결국 못 돌리고 고장나는 시간만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돌릴 거면 내구성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 확실해요. 아니 오래 쓰잖아. 혼자서 매일매일 뭐 혼자서 뭐 한두 시간 잠깐 타고 뭐 이런 거야. 내구성을 따지거나 할 게 없는데 뭐 게임방에서 하는 것들은 장시간 쓴단 말이에요. 솔직히 베이스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엠성 차이. 물론 이제 비싸면 비싸도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엠성 차이에요. 그죠? 페달 이런 게 특색이 좀 이제 좀 많이 차이 나죠. 플레이할 때. 근데 나온다던데? 트럭스마스터도 페달이 고급형 페달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온다고 들었어요. 로드셀은 센서 오류. 그 담력 보통 G7 담력 그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일부러 그 컨버터만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페달은 G7 걸 쓰는 사람도 있고. 혹시나 이제 휠 관심 방송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복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진짜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레이싱 게임 방 가서 뭐 해보거나 아니면 난 처음은 중고로 사서 중 사람 나쁘지 않아. 특히 중 그게 Keep managing your tires. Manage your tires. 아 이게 이거 가까워서 그럴 거예요. 마이크가 이제 여기랑 가까워서 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가 나나봐. 그냥 중고로 사서 해보다, 그러니까 T300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식품 가격은 비싼데, 이게 중고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고에서 중고,
중고 샀다가 중고 파는 거는 가격 다운이 별로 안 돼. 몇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뭐 어? 좀 써보자. 그냥 중고 했다가 괜찮으면 괜찮고 하면 이제 조금 좀 더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 아 이제 내가 그냥 신품으로 그냥 하는 게 쭉 하겠다 싶으면 신품으로 사가지고 좋은 거 사가지고 쭉 땡기 쓰거나. 보통 유부남 아저씨들은 이제 중고 껌 충뛰기를 많이 하지. 이거 샀다가 또 다시 이거 중고 이제 팔고 다시 딴 중고 샀다가 계속 하이엔드로 계속 중고 그게 사지.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 그리고 그 중고 아저씨들 중에 한 반이 처음에는, 그니까 제일 게임 열심히 할 때가 맨 처음 중고 샀을 때. 그때 제일 열심히 해. 파란 때까지 가잖아요? 잘 안 해. 파란 때, 희한하게 파란 때까지 이제 좀 아끼고 모아가지고 맞추잖아요? 그러면 약간 장식품 돼버려. 기껏 맞춰놓고 파란 때까지 가면 안 해! 풀스택 해놓으면 안 해! 희한해! 트러스트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파란 때 장비 바꾸면 게임을 안 와요. 아, 저 일도 피곤하고 막 그러게 되는가 봐. 딱 이제 물리는 식인가? 근데 또 팔진 않는다? 근데 또 팔진 않아. 왜냐면 말을 봤어. 아, 근데 요즘에 안 하는데 해가지고 파라텍을 팔잖아요? 그러면 또 사. 팔면 허전하니까 필은 또 사. 안 하면서도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돼. 뭐 로지텍이든지 뭐든지 일단은 사놔야 돼. 왜냐면 또 하고 싶을 때 있거든. 하고 싶을 때 있어야 되는데 하고 싶을 때 없으면 아 또 이게 또 여기라서 결국 그렇게 되면서 또 파란색까지 올라가요. 본인한테 취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오히려 자금이 조금 저지하신 분들은 정말 중고 겁나 보고 중고를 샀다가 중고 해보고 아 이건 내가 맞는 것 같다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다시 중고 팔고 싶으면 사면 돼요. 그게 오히려 제일 절약되는 거지. 그 팀도 겁나 찬물 많다며. 그 팀 누가 꽂을 것 같냐. 나 박탐이 꽂는다에 한 표 하고 싶은데. 박탐이 꽂는다에 한 표 던지고 싶다. 박탐 꽂아서 두 시간 동안 꾸준히 들어가고 시작하자마자 꽂아가지고 오른쪽 올라가다가 피리리 뽕 아웃이 되네. 갭 to car in front is 4.5 seconds. 아니면 뽕이나 거의. 근데 너무 많이 타더만 사람들 그냥 다 붙어가지고 타더만. 이번 주에 아이레이싱에서 한 24시간 내구 레이스 있거든요. 네. 이거 까먹었어요. CK인 전에 말하는 거잖아. 이게, 왼쪽으로 정상 꺾이는 거. 까먹었어. 그 뭐였대? 카멜이었나? 카멜? 어디였지? 맞나? 스트레이트 맞나? 아 기억이 안 나. 혹시나 스파 기억나시는 분 거기 코너 이름 섹터3 구간 까먹었어요.
currently P11. Magnussen is ahead of you. Okay, gap ahead is 3.9 seconds. They're on old softs. Kimi behind. The gap to the car behind is 2.9 seconds. They're on old mediums. That was our last stop. 인터벌 더 벌려야 되거든요. 쪽 페널티라서 많이 벌려야 돼. 블랑시몽? 블랑시몽이었나? 아 맞다, 블랑시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블랑시몽. 아 맞다 맞다. 아! 아 왜 그러지? 뭐야 그립이 왜 안 나오지 갑자기? 어디 그립이 안 나왔어 여기.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니까. 꽂아가지고 2시간 동안 이제 수리가, 그게 리얼 수리라서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어. 진짜 2시간 3시간. 자 자자 자자 파티. 아, 한 개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박탐이 많이 꽂을 거야. 햄니, 탐. 그 다 꽂을 사람밖에 없는데. 그 명단 보면 안정감 있는 드라이버가 없어. 그나마 RPM 있는데. 안정감이 없는데, 거기 뭐. 네, 정해진 경기가 있어요. 커스텀 대회도 개최 가능해요. 1달러 내고. 그렇게 해서 대회도 진행을 했어요.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아니, 박탐이 왜 이래 불안정하냐면, 박탐님 왜 불안정하냐면, F1에서 박탐님 딱 한 번 리타 안 했어. 100% 하면서. 딱 꽂았어. 그게, 무리 안 할 때라고 하는데, 결국 꽂을 거잖아. 저는 무리 안 하고 달릴 수 있어요. 무리 안 하고 꽂지. 저는 무리 안 하고 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 멀티 할 때, 멀티 할 때는 사고 거의 안 됐잖아요. 커리어야 내가 조금씩 욕심부리니까 사고 나는데, 멀티는 거의 사고 안 나잖아요. F1 할 때. 이게 감이 좀 달라요. 근데 그게 무슨 재미야? 배틀해야지. 쫄보메타 하겠다는 거잖아. 일단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네. 어? 오면 배틀 해야지. 쫄보메타라니. 챗. 타이밍이 안 나오면 연습을 덜 했다는 건데. 실망이네. 어쨌거나 잡았을 때 누군가 꽂아요. 커리에브도. 커리에브도 뭐 그럴 때. 아, 커리에브는 그냥 느린 것 같고. 그 멤버가. 오히려 제일 잘 타는 게 피케드가 제일 잘 타나? 피케드는 잘 타요. 얘는 좀 타. 탈 줄 알아. 어, 이건 누구누구지? 그 명단 좀 불러봐요. 에이스, 누가 에이스고 누가 구멍이 잘렸을 수 있어. 그 명단이 어떻게 돼? 누구누구 타? 많이 타던데, 거기. 그 동네 되게 많이 타던데.
거기 보면 피케드 RPM 뭐냐 그리고 저기 커리에브 뭐 저런 식 하지 않나? 아 제이양님 아 반은 꼽겠는데? 한 반쯤 꼽겠는데? 약간 저기 약간 예능 같은데? 일단 박탐이 까요. 일단 박탐이 일단은 차 해먹어요. 박탐이 차 해먹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허리는 하면서 순위 내려갈 것 같고요. 허리에브는 하면서 순위 내려가고 박탐은 차 꽂을 거고 약간 그 비케드님과 제이안님이 이제 멱살잡이 할 것 같은데 두 시간이 무기 때문에 순삭될 가능성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듭니다. 일단 주행에서 꽂을 가능성이 있는 일단 내가 듣기로 첫 봤다가 박탐이라며 첫 봤다에 바로 두 시간 꽂고 자 우리 야식이나 먹읍시다. 첫 봤다에 자 야식이나 먹읍시다. 이제 피트 들어갈 거. 자 먹읍시다. 약간 그런 느낌 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케드가 아씨 어떻게 하지? 비케드님이랑 제이안님이랑 하고 이제 RPM 평타 치고 이제 위험. 박탐 빠르긴 빨라. 빠른데 꽂아. 커리에브 그냥 느려. 그냥 느려. 헨리 오늘 말과 봤을 때 꽂아. 한 두세 번은 꽂을 것 같은데. 아, 더 꽂지. 24시간이니까 한 다섯 번 이내로 꽂으면 잘한 거야. 갈릭 쟤도 요즘에 별로 안 타서 모르겠는데 갈릭도 썩 갈릭도 썩 썩 So let's review the updated standings. 제이안님이랑 그 비케드가 고생해야지. 고생해야지 뭐. 고생해야지 뭐. 박탐 첫 봤대래요. 박탐 일바라서. 아 꺼져요. 무조건 꺼져. 감사합니다. 그 저기 뭐 레이싱 월드 가자 한다며. Be sure to join myself and Ant for more exciting Formula One action soon.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이팅이 중요한 거야. 레이팅이 얼마인데? 레이팅이 중요하지. 딴 거 중요하잖아. 몇 점인데, 몇 점? 2,000점 넘어? 2,000점 넘으면 그나마 좀 사람 된 건데. 몇 점인데, 몇 점? 아씨! 야, 그 동네는, 씨, 뭐, 없는 동네, 다 거기야, 다 거기, 그냥. 다 거기야. 더 고만고만한 동네야, 1,200이면. 다 고만고만한, 그 동네 다 고만고만해. 그래, 2000, 그래, 저 정도는 2000까지는 올라가야, 그, 비케드 정도까지 가야 좀, 7대 뭐냐, 씨. 7대 9배? 아니, 내 자리를 찍어야지.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저기. 저기 일단, 약간 파티하러 가네. 24시간이지만, 예. 파티 가기네. 일단, 원래 나눠 타야 되는데 이제 피트 대기가 2시간 걸려서 피트 대기가 2시간 걸려가지고 아 제이안님 잘 타시지 피트 대기만 2시간 아 뭐야 그 패스트 리페어가 있긴 있어요? 패스트 리페어 한 번 있어요? 24시간도? 없어? 리페어가 어떻게 리페어 하나도 없죠? 없죠? 그냥 꽂으면 끝이야 꽂고 꽂고 2시간 동안 그냥 밥 먹으면 돼 다같이 모여가지고 딴 거 없어 자 밥탐! 아 밥탐이 박아서 밥탐! 자 밥탐! 자 밥탐! 야 이런 느낌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잘 타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타, 안전하게 타. 놀라지 말고. 미래 예상. 일단 1번 주자, 박탐. 2시간씩 타나, 한 사람당? 1시간씩 갈아타요? 2시간씩 타나? 일단 내가 봤을 때, 꽂을 것 같은데. 근데 1시간씩 타면 안 되는 게,
그거 드라이버 교체할 때 로스트 있는데 드라이버 교체하는 시간까지 플러스가 되는데. 자, 이번엔 13등 마무리. 뭐 두 대? 아니 그 바톤 터치할 때 로스가 있다니까. 그래서 보통 그 2시간에 보통 그래서 두 스티지 타요. 두 번이나 세 번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래 타. 원래 그래서 그렇게 그 저거를 힐링 모드 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저기는 순위권 보다는 완주를 목표로 하는 걸로. 완주빵으로 하는 걸로. 근데 안전빵인데 멤버가 안전하지 않다. That's a great result. You did really well. I don't think we can have any complaints with our performance. 커리 더블. 아, 커리가 근데 느리긴 하지만 뭐 안전하긴 하지. 이거 퍼스트 할래 볼까요? 이거 퍼스트 할래 보자. We're asking for too much here. We need to make some compromise. 저 퍼스트 드라이브 가겠습니다. Okay. That proposal looks good. It seems all parties are happy with the deal. 네, 계약 완료. 재계약 완료. 재계약 완료했습니다. 넌 이제 일부 드라이브입니다. 팀 오더 이제 제가 퍼스트입니다. 팀이 제꼈습니다. 제가 퍼스트입니다. 이거 다 빨리 다 처리해줘야 돼요. 아, 네네네. 어, 일단 다, 이거 다 일단 고쳤다, 씨. 아, 이번에 너무 눈탱이 막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아, 씨, 거의 다 이제 고쳤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방송 여기서,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